라방스 조변. 아이가 태어난 지 벌써 1년. 먼저 갈게. 왜 벌써 가? 대리님 아기 보셔야 해요. 어서 들어가셔요. 고마워. 모든 삶은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헤, 이쁘다. 어쩜 이렇게 이쁘냐. 아이의 육아를 위해 집도 친정 옆으로 이사했다. 아내는 거의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피로함도 아이를 보면 풀어진다. 여보, 잘 있었어? 응, 여보. 고생했네. 우리 서아, 아빠 기다렸어? 김 서방 왔는가? 네, 장모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지요? 왜 이리 늦었어? 회식이 있어서 저는 밥만 먹고 빨리 나왔습니다. 회식? 대단치도 않은 작은 회사에서 회식도 많네. 으, 내 딸 혼자 너무 고생하지 않는가? 요즘은 그걸 독박 육아라고 하든가? 죄송합니다. 첫째 사이는 개인 병원을 하니 퇴근도 딱딱 잘하고 남한테 안굽신거리고 얼마나 좋아. 친정살이는 점점 힘들어졌어요. 오늘은 또 뭐 때문에 이렇게 늦게 들어와? 아, 죄송해요. 야근이 있었어요. 저녁밥 안 먹고 최대한 빨리 왔어요. 보면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밤샜다고 유세 떨더니 별 볼일 없는 회사가 야근은 엄청 해대는구만. 그렇게 힘들게 일해도 아직 전세금 갖고 있지? 둘째 사이는 이번에 아파트 장만했더만. 밥은 알아서 차려 먹게. 설마 내 딸한테 밥 차려달라고 할 건 아니지? 아, 아닙니다. 별로 생각이 없어서요. 그래, 뱃살도 좀 들어가고 좋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비교를 당하다 보니 친정에 가는 게 두려워졌어요. 트라우마가 되었는지 너무 긴장이 되고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서 아내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여보. 응? 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미안해.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나 퇴근하기 전에 집에 와 있으면 안 될까? 계속 친정에 가야 하는 게 너무 불편해서. 왜? 엄마가 다른 사위들 이야기해서 그래? 듣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아내가 절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죠. 원래 어른들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 듣는 사람이 한기로 잘 흘려야지. 당신 참 괘씸하다. 우리 엄마가 애들 다 키워주는 은혜는 모르고 이딴 소리나 하다니?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군요. 이혼에 대해서 마음은 굳어지신 거죠? 아, 그게 아니라 여기 온 건 이혼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제가 변호사님께 찾아온 이유는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 왔습니다. 전 죽어도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아내 쪽에서 먼저 이혼 통보를 했어요. 우리 엄마에게 이딴 식으로 하는 남자랑은 못 살아. 이혼해. 아이도 저에게 두고 가버렸고요. 여보. 아빠, 아빠. 며칠을 기다려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아서 아이와 함께 처가에 찾아가 봤는데 아이는 엄마를 보고 반가워서 손을 내미는데 아내는 아이를 외면했어요. 엄마? 엄마? 변호사님, 제가 이혼을 당할 정도로 큰 잘못을 한 걸까요? 가정을 이렇게 쉽게 깨뜨릴 수는 없어요. 많이 힘드시죠? 이혼 사유로는 부족해 보여요. 재판을 진행해보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혼 재판은 진행되었고 재판 결과는 이혼 사유 부족으로 부인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다. 남편의 발언은 혼인 파탄의 사유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혼을 막아낸 의뢰인은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났다. 하지만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까 마음에 걸리는 사건이었다. 부디 가족 간의 불화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본다.